이너 슬라이더네? 이너 슬라이드? 와! 그게 그 유명한 이너 슬라이드구나, 캐캐캐! 유명해? 왜 유명해? 어, 누나들! 워터파크 이너에 대한 전설 알아? 워터파크 이너의 전설? 응! 워터파크 이너의 전설, 캐캐캐! 그 전설이 뭔데? 궁금해. 그 슬픈 이너 이야기는 옛날 한 옛날에 어느 아름다운 인어가 살고 있었대. 인어 립스틱 어제 산 신상이지. 발색이 잘 되나 한번 써봐야지. 괜찮은 것 같아. 하하하, 개개개. 어, 사람이다. 내 모습을 들키면 안 돼. 하하하, 스텔라 공주, 오늘 점심 식사 너무 즐거웠어. 저도요, 왕자님. 하하하, 우리 밥도 먹었으니 같이 슬라이드 타러 갈까요, 공주? 왜? 아니, 그럽시다, 왕자님. 진짜 완자 공주 못하겠어. 나 힘들어. 누나 지금 이야기잖아. 진짜 아니고 상황극. 캐캐캐. 진짜 완자 공주 그만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금방 끝나. 좀만 더 힘내봐. 캐캐캐. 오케이 리움. 하하하, 텔라 공주 거기 서세요. 제가 잡습니다. 예. 하하하, 완자님 잡아보세요. 절대 못 잡지. 우와, 너무나도 잘생긴 완자님 한눈에 반했어. 저 왕자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나는 인어인걸. 사람이 아닌 내 모습을 좋아해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인어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봤대. 여기저기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아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 뭐야, 저런 쓰레기를 누가 바다에 버린 거야? 이렇게 무분별하게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서 얼마나 바다 동물들이 힘든 줄 아세요? 제 친구 바다 거북이는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들어가서 숨도 못 쉬게 되었다고요. 어? 근데 이건 뭐야? 어떤 쓰레기를 버렸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어? 어? 이건 인어가 사람이 되는 방법? 슬라이드 타기. 유효기간은 한 달? 어? 저 슬라이드를 타면 한 달 동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정말? 사람이 되는 방법을 찾았어! 야! 어? 어디서 돌고래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돌고래가 있나 보죠, 완자님? 하하하, 내가 땅을 잘 샀지. 돌고래도 볼 수 있고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왜요, 응? 공주? 문제라도 있어? 아니, 왜 빨대를 아무데나 버려? 여긴 아무데가 아니오, 내 땅이오. 그리고 여기 떨어진 빨대는 내 하인들이 알아서 치워줄 걸세. 하하. 그렇게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니까 환경이 오염되지, 이 나쁜 사람아. 아니 공주, 나한테 지금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 그래, 플라스틱 빨대 쓰지만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다. 황! 어? 공주, 어디 가오? 공주! 티켓해! 스텔라 공주도 떠났군. 에이, 뭐 빨대 버렸다고 떠나는 사람은 가라 그래. 세상에 여자 많다, 캐캐캐. 오, 웨잇, 잠깐만. 너 나쁜 남자 해보고 싶냐? 응, 멋지잖아. 언제나 꿈꿔왔던 그림이지. 캐캐캐! 일단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자.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오케이. 맞춰주기 진짜 힘드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영차. 아직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어떡해. 왕자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좀만 힘을 내. 사람이 되는 거야. 우와, 엄청 높아. 무서워. 그치만 사람이 돼야 해. 도전할 거야. 무슨 행복한 일 있어? 어, 왕자님이다. 당신은 어느 나라 공주요? 저는 워터파크 나라요. 아하, 워터파크 나라? 아, 그 나라 참 멋진 나라지. 감사합니다, 왕자님. 왕자님도 멋지세요. 아, 그럼 우리 같이 아쿠아플레에서 얼음땡 놀이 할까요, 공주?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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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깨깨깨. 시작하겠어 그럼. 요시. 왕자님이랑 이렇게 두 발로 뛰면서 놀다니 정말 행복해. 잡히기 전에 얼음을 해야 하오. 그럼 땡은 누가 해주죠? 아, 그런가? 그럼 잡히면 술래가 되는 걸로 하세. 그래요. 땡! 바보야, 잡혔잖아. 공주가 술래가 되었네. 깨깨깨! 잡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고 둘은 사랑하게 되었어요. 목마를 테니 마시세요, 공주. 감사합니다, 왕자님.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오. 하인들을 시켜서 다 드릴 테니 캐캐캐. 왕자님은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가 사람이 아니어도 절 사랑하실 건가요?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아니라 귀신. 아니 인어라고 하더라도 사랑할 거일세. 캐캐캐. 왕자님, 한 달 뒤에 내가 인어가 되어도 왕자님이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이제 인어로 돌아갈 시간이야. 인어로 돌아가도 왕자님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엄마 나 설아건주. 어, 왕자님.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어? 공주, 다리가 왜 그러오? 왕자님, 저는 사실 인어였어요. 잠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지만 전 다시 인어로 돌아가야 돼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인어였어. 나는 인어랑은 결혼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왕자님, 저기 왕자님. 왕자님이 나를 버렸어. 역시 인어의 몸으로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나 봐. 딴딴따단 딴딴따 깨깨깨 딴딴따단. 텔라 공주, 다시는 빨대를 바닥에 버리지 않겠소. 그 약속 꼭 지키세요. 알겠소, 그 약속 지키리다. 근데 왜 갑자기 나랑 결혼해? 누나 진짜가 아니라 지금 상황극이잖아. 오케이, 재미를 위해서 해줄게. 딴딴따단 딴딴딴딴. 결국 사람이랑 결혼한다. 오, 왕자님. 그래서 그 인어는 물속에 들어가서 다신 나오지 않았대. 와, 인어 불쌍하다. 어, 너무 슬프다. 인어 불쌍하다. 인어가 들어가서 다신 안 나온 곳이 저쪽인데, 저 슬라이드 이름을 인어 슬라이드라고 지었대.
그래서 이너슬라이드구나. 아, 우리 이너슬라이드 타러 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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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출발할게요. 신나게 이너 슬라이드 타기 성공! 옛날 옛날에 부자와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우와, 저런 데는 누가 가는 걸까? 나도 가고 싶다. 2.6 내가 낼 수 없다. 아, 아무것도 없다. 그지다. 부럽다. 저 사람은 부자여서 저렇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거겠지? 와, 줄을 많이 섰네. 하하, 난 부자여서 저렇게 줄 안 서도 되지. 왜냐고? 나는 부자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뿌! 너무 좋아. 뿌! 저걸 타볼까? 아니면 저걸 타볼까? 뭘 고민해. 뿌! 아무거나 타면 되는 건데. 하! 하! 진짜 힘들다. 뿌! 난 줄 안 서. 비켜. 다 비켜. 뿌! 하! 부자 힘들다. 뿌! 자, 여기요. 부자 패스 됐죠? 저 타면 되죠? 뿌! 예스, 탄다! 부자 양갈래. 뿌! 출발! 재밌다! 다쳐졌네. 아, 다 닦았다. 역시 수건은 돈이 짱이야. 에이, 나도 워터파크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건 뭐지? 돈? 이건 돈이잖아. 우와, 나도 이제 워터파크에 들어갈 수 있어. 와, 멋지다. 와, 워터파크. 진짜 여긴 다른 세상이다. 내가 꿈꿔왔던 꿈의 나라다. 여름 되면 너무도 땀도 많아. 아, 진짜 까불다가 넘어졌잖아. 어, 괜찮으세요? 어, 네.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뿌. 뭐야, 스윗하잖아. 그 무릎에 피 난 것 같은데. 네? 어디에 피가 나요? 아, 어, 피잖아. 아, 아, 잠깐 기절했었네. 어? 여긴 어디지? 일어나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어, 내가 왜 쓰러졌지? 어, 내 다리. 어, 치료됐네. 뿌. 네, 구조대원 형아랑 같이 치료했어요. 감사해요. 저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주시다니. 뿌. 아니요, 뭘. 사람이 쓰러졌는데 당연하죠. 제가 돈이 많다고 잘난 척한다고 절 도와주는 친구가 없었는데 절 도와주셨네요. 뿌. 아, 우리 친구 하실래요? 뿌. 저도 거지여서 친구가 없는데. 우리 둘 다 공통점이 있네요. 우리 이제 친구인데 반모할까요? 반말할까요? 뿌! 그러자. 너 이름이 뭐야? 난 6학년. 반가워. 난 갈래야. 양갈래. 안갈래 아니고 양갈래라고. 뿌! 양갈래. 우리 슬라이드 타러 갈래? 뿌! 슬라이드 타러 갈래 안갈래? 너 내 이름으로 놀리지 마. 뿌! 알겠어. 여기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줄은 무슨? 부자 인생에 줄이 어딨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까. 뿌. 어, 어떡해. 부자 패스. 이것만 있으면 줄 안 쓸 수 있어. 뿌. 자, 너도 하나 가져. 부자 패스. 자, 올라가서 가자. 출발. 어, 가자. 아, 진짜 올라오는 거 힘들다. 뿌. 다 왔지? 됐어. 이제 부자 패스 보여주면 돼. 됐어. 자, 여기 부자 패스. 저 먼저 타면 되는 거죠? 뿌!
나 처음 타는 거라 약간 무서운데 그래도 타야지. 난생 처음 슬라이드를 타본다. 슬라이드는 엄청나다. 어때? 너무 재밌지? 재밌지? 뿌! 너무 재밌어. 저기 가서도 놀자. 뿌이 뿌이 뿌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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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물 많이 마셨다. 땡! 너 줄래? 시작! 잡아봐라, 뿌! 둘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둘에게도 시련이 다가왔죠. 어, 엄마네! 어, 엄마, 뿌! 아니, 엄마가 학년이를 제대로 못 봐서 그래, 뿌! 엄마? 몰라! 엄마가 뭐라 그래도 난 학년이랑 결혼할 거야! 뿌! 역시 우리는 안 되는 건가? 어머니, 갈래 저한테 주십시오. 이 돈 갖고 당장 내 딸한테 떨어져! 어머니, 저 갈래 우리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갈래 좀 주십시오. 아무래도 나는 안 되겠지. 갈래를 위해서 떠나줘야겠다. 야, 6학년! 갈래. 너 정말 날 떠날 거야? 날 두고 갈 거냐고? 난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아니야! 너 없이 난 행복할 수가 없어! 빠!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나는 양갈래한테 갈래! 6학년! 6학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약속 할게.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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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아해! 오! 와, 6학년 축하한다! 너가 먼저 가는구나! 고맙다, 오리온. 좋아! 오늘도 신나게! 보자! 거지, 워터파크, 러브스토리, 대! 성공! 뿌! 아, 한 번 주쇼, 한 번 주쇼! 어? 한 번만, 한 번... 응? 한 번만 주쇼, 한 번만! 천만에 넘었어. 와, 하, 웃기다. 앞에 있는 안내자의 지시를 받아. 어? 내 앞에 있는 안내 근무자의 지시를 받아 한 자리 10분씩 앉습니다. 머리 졌습니다. 옷도 졌습니다. 어? 진짜 아마존이다. 아, 마 존존존존존존존. 아, 마 존존존존존존존. 저기요, 진짜 아마존이세요?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우와, 네네, 알겠습니다. 저 진짜 팬이에요. 저 영상 다 봤어요. 캐캐캐. 다 봤습니까? 다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자, 봤습니다. 캐캐캐. 저 좀 하죠. 저 사인 한 장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싸, 인, 존존존존존존존 싸, 인, 존존존존존존존. 야, 여기요, 사인 해주세요. 캐캐캐. 사인 적습니다. 날짜 적습니다. 이름 적습니다. 저 오리온인데 이름이 있는 대로 다 적고 안 대로 다 적는 여기는 사인 존존존존존존. 하, 저 오리온인데 이름 그래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깨끗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소울리스 키를 주겠습니다. 네? 소울리스 키요? 저한테 소리기를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맞습니다. 아, 그럼 너무 좋죠. 영광이에요. 아, 소리기라니 기대된다. 크크크. 이 카드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모든 일을 소리기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기? 와, 이 카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크크크. 여기는 아마 존존존존존존. 감사합니다. 사인도 감사합니다. 여기는 아마 존존존존존존존. 와, 소리기라니. 소리기를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네. 기다렸습니다, 와왕. 어? 오니? 밥 먹어? 벌써 밥 먹어? 벌써 5시야. 좀 일찍 먹어. 수잖아. 앞에 있는 엄마의 지시를 받아 차례차례 하나씩 하나씩 놓습니다. 얼라리요? 수저 놓습니다. 젓가락 놓습니다. 밥그릇 놓습니다. 국그릇 놓습니다. 수저,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차례로 놓습니다. 식탁 존주론존존존존존 식탁 존주론존존존존존. 왜 저래 또? 아우, 정신 상해. 앉아, 밥 먹게. 앞에 있는 엄마의 지시를 받아 차례차례 한 명씩 한 명씩 앉습니다. 그만, 이제 밥 먹는 시간. 밥 먹습니다. 반찬을 먹습니다. 묵반찬 싫습니다. 묵은 재미 없습니다. 고, 기,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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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여기 고기 있잖아. 이게 고기지 뭐야? 멸치. 응? 이건 멸치. 멸치는 생선, 생선은 고기, 채소는 아님. 멸치도 고기야? 그럼 멸치가 물속에 사는 동물인데, 응? 그럼 고기지. 아, 진짜 계란 후라이라도 해주는 거 아닌가? 아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불고기 재워놨는 게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응? 냉동실이 아주 정신이 없어가지고. 고기 반찬이 좋은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기 조조조조조조조조 고기 조조조조조조조조. 다녀왔습니다. 왕왕. 뭐냐? 야 오리온, 너 내 침대에서 뭐 먹지 말랬지? 젤리를 먹습니다. 과자를 먹습니다. 이것저것 주워 먹는 여기는 누나. 존주론존존존존존 누나. 존주론존존존존존. 진짜 또 중독됐네. 너 또 중독이 됐습니다. 아마존 됐습니다. 소리자 됐습니다. 소리카드 받았습니다. 소롭고 중독 있는 여기는 중독. 존주론존존존존존 중독. 존주론존존존존존 중. 또 중중중중중중중. 아무튼 나가. 누나 지금 숙제 해야 돼. 맨날 숙제 안 하면서 틱톡만 찍으면서. 진짜 빨리 학원 숙제 해야 돼. 시간 얼마 없어. 에잇! 방구 뿡뿡입니다. 아! 방구 끼지 말라고! 아 숙제. 방구 뿡입니다. 방구 뿡입니다. 야 근데 너 안 치우고 가냐? 먹은 거 치워. 안 치웁니다. 안 치웁니다. 너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베롱베롱. 아 저걸 진짜. 누나 마지막으로 이거 하면 내가 나갈게. 진짜. 뭔데? 내가 풍선을 탁 던져서 탁 터트리면 대성공하는 거야. 그럼 나갈게. 나 진짜 시간 없다고. 빨리 나가라. 진짜 나갈게. 이거 하면 진짜 나갈게. 어우 진짜. 알겠어 해봐 빨리. 이걸로 하면 되지. 던진다. 하나. 아우 이렇게 하면 된다고? 둘. 오. 어 이거야 쉽지.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셋. 와. 아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게 오련. 물풍선이 터집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온몸이 좋습니다. 옷이 좋습니다. 숙제가 좋습니다. 아 진짜. 아 숙제 다 젖었잖아. 숙제가 좋습니다. 너 그거 그만해. 숙제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젖어서. 장난. 준준준준준준준. 아 진짜 어려. 또 당했다. 키키키키오 비키. 안녕하세요 비키야. 아 사라 누나. 비온 안녕. 비키는?
누나 지금 오고 있어. 금방 올 거야. 캐캐캐. 그래. 어, 모기다 모기. 어, 모기. 앞에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철차례 두 마리씩 열 분에 지 마리씩 모기 죽습니다. 알짱 거립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여름 되면 너무 더워 땅도 많이 죽습니다. 모기 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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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모기 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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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왜 그래 리우나 소리 줘요? 어 누나 어떻게 알았어? 나 소리자 카드도 받았어. 우와 누나 이건 비밀인데 나 소리자 맞다. 진짜? 어디서? 집 앞에서. 아 이건 진짜 비밀이라고 했는데 누나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깨깨깨. 비밀인데 왜 말해? 누나니까. 어 모기다 모기. 누나 내가 구해줄게. 어 모기 준준준준준준. 어, 누나 괜찮아? 다녀왔습니다. 왕왕. 뭐야? 소라 왜 울어? 모기 채에 맞았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너 진짜 그거 그만해. 너 장난치다가 소라까지 때렸지? 설아 누나 진짜 미안해. 나 이제 소리지 안 할게. 진짜 오리온. 에이 안되겠다. 소리자 소리자 중독. 나한테도 이제 나와 그만. 예. 어 오리온 괜찮아? 괜찮아 리오나. 설아 누나 나 이제 소리자 중독에서 해방됐어.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다행이다. 이번 중독에서도 잘 벗어났군. 좋아 오늘도 신나게 소리자 중독에서 벗어나기 대성공.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그만 뭐야 스텔라. 죄송합니다. 이게 몇 번째야? 안 하고 싶어? 때려쳐?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계속해도 안 헤어져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안 헤어지지. 몇 번이나 했는데 이 안무를 못 외워? 30번 넘게 했어요. 30번에서 안 되면 40번, 50번 해야지. 그리고 30번 했는데도 안 헤어지면 재능이 없는 거야. 안무 외우는 재능이 없으면 어떡해, 연습생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1, 2, 3, 4 진짜 괜찮아? 텔라야, 마셔. 안 괜찮아. 원래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잖아. 너무 마음 쓰지 마, 텔라야. 설아, 나 진짜 그만해야 되나 봐. 도처에 안 헤어져. 너는 랩 잘하잖아.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거지. 너무 못해. 30번은 했는데 어떻게 안 되지? 한번 찍어서 모니터 해보는 건 어때? 더 잘 외워지는 것 같은데. 그래, 그렇게라도 해볼게. 이런 건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면 다른 일도 못할걸? 다른 일들도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니까. 맞아, 고마워, 설아.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엄마, 알겠어. 바이. 어? 이건 뭐지? 누가 잃어버렸나? 뭐지?
여긴 어디지? 전혀 다른 곳으로 왔어. 설마 이것 때문에 온 건가? 이거 눌러서? 와우, 꽃이 많고 예쁘다. 여기 조금 구경해볼까? 안녕하세요. 여긴 또 웬일이야? 영 손님 대접이 부대접이군? 저 문이 아무한테나 안 열리는데 또 어떻게 했길래 저 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한테나 안 열리니까 나한테 열리는 거지? 멋진 물건들이 많이 있네? 아, 이건 사람의 속마음이 들린다고? 함부로 건드리지 마! 굉장히 깐깐하시네. 언니, 동생에게 그러지 말지? 난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다. 무슨 소리야? 같은 날 몇 초 차이로 태어난 언니면서? 같은 날 몇 초 차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니? 늘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마. 그리고 착한 척 좀 그만하고. 또 뭐 훔치러 왔어? 훔치다니? 누구를 도둑으로 알고? 저번에도 여기 있는 능력 사과를 가져가서 애들 괴롭히고. 아니 어떻게 알았지? 너가 한 건 내가 다 알지. 그 전에도 마녀로 변장해서 설아 능력을 뺏었던데 그렇게 나쁘게 하고 다닐 거야?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여기저기 카메라로 감시해? 뮤뮤뮤뮤뮤뮤뮤뮤 샤샤. 뭐? 샤샤 무슨 일이야? 뮤뮤뮤뮤뮤뮤뮤 샤샤. 뭐라고? 지금 미국에서 홍수가 내린다고? 뮤뮤뮤뮤뮤뮤 샤샤. 뭐가 잘못된 것 같네. 야 악마, 너가 한 짓이지. 나는 모르는 일이야. 무슨 일만 있으면 나만 의심해서. 뮤뮤뮤뮤뮤뮤뮤뮤 샤샤. 그래? 진실은 곧 밝혀지게 되겠지. 너가 아니라고 했지? 정말 그렇다니까? 날씨의 꽃한테 물어볼까 그럼? 잘 먹어라. 꽃은 물을 좋아해. 그래야 쑥쑥 자라. 샤샤. 스텔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아리야. 안녕하세요. 저 꽃한테 물을 주면 안 돼. 어, 전 그냥 꽃은 물을 먹으니까. 물은 필요할 때만 주는 거야. 괜히 생사람 잡았네. 모든 나쁜 일은 나지. 내가 물을 주는 지역에만 비가 와. 지금은 한국이 장마 시즌인데 한국에 물을 줘야 돼. 스텔라, 너가 미국에 물을 줘서 미국에 홍수가 났잖아. 어, 미안해. 아니 미안해요. 나 몰랐어. 스텔라, 넌 근데 여기에 어떻게 왔어? 타임 트래블러, 저것 때문에 오게 됐구만. 응, 맞아요. 저게 스텔라 손으로 갔군. 스텔라, 잘 들어. 여긴 위험한 곳이야. 가만 놔뒀으면 식용꽃한테 확 잡아먹었을 텐데. 좋은 구경 놓쳤군. 들었지? 여기선 혼자 다니면 안 돼. 응, 알겠어. 그리고 응? 여긴 어디야? 그리고 둘이 똑같이 생겼어. 아, 쌍둥이. 둘이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구분해? 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표시. 나쁜 사람 아니라고! 아무튼 여기 왔으니까 구경시켜줄게. 따라와. 오케이. 여기야, 들어와. 여기가 내 상점이야. 와우, 멋지다. 여기서 물 파는 거야?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
이건 피아노 천재가 되는 사과? 이건 동물이랑 말할 수 있는 사과. 사람 속마음이 들리는 귀걸이? 이건 노래를 잘하게 되는 목걸이. 신기하다. 그 외에도 많은 물건들이 있지. 하지만 아무한테나 팔지 않아? 왜 아무한테나 안 팔아? 모든 물건에는 꼭 맞는 주인이 있어. 그리고 이 물건들이 악한 사람에게 가면 나쁘게 쓰이지. 아, 그렇구나. 그럼 방문 기념으로 스텔라에게도 기념이 되는 선물을 하나 줄게. 뭘 갖고 싶니? 오, 그럼 저 아무 능력 생길 수 있어? 여기서 가능한 게 있으면 줄 수 있지? 필요한 능력이 뭔지 말해봐. 비슷한 게 있으면 줄게. 그럼 저는 한 번 보면 안무를 다 외울 수 있는 능력 생겼으면 좋겠어. 왜냐면 맨날 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나. 동작을 보고 외우는 능력이라. 아, 딱 마침 좋은 게 있는데 따라오렴. 이 꽃이야. 이 꽃이 능력을 줄 거야. 이 꽃에서 능력이 있어요? 응, 이 꽃에서 능력이 나와. 꽃이랑 친해져 보렴. 꽃이 안녕, 너 정말 예쁘구나. 향기도 좋아. 어, 하트가 생겼어. 몸에 뭔가 생겼어. 이제 능력이 생긴 거야. 한번 테스트 해볼까? 테스트? 자, 샤샤의 춤을 따라해봐. 나 보고 봐라 따라하는 거 정말 못해. 자,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제대로 연습해왔겠지, 스텔라? 저 이번엔 잘해요. 연습 많이 했어? 기대해본다. 응, 알겠어. 알겠어요라고 하는 거야, 어른한테는. 알겠어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연습 많이 했구나? 아니. 연습 안 했어? 나 이제 잘할 수 있어. 텔라야, 윤자를 꼭 붙여줘. 나 이제 잘한다요. 하하, 그래, 오늘은 100점. 다음에도 기대할게. 예스! 다시 방송이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안무 미션 통과하기 대성공! 우와, 이거는! 맞아! 신비의 간식이야! 이걸 먹으면 엄청난 모습으로 변한대! 엄청난 모습? 설마 헐크처럼 멋있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먼저 먹어볼게. 그래, 먹어봐.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오, 남댄장 왔어? 좀 공부 좀 했어? 안 했어. 공부 안 돼. 축하 갈래? 아, 너무 어려워. 셀프 드라이빙 카 윌 비. 너 다 했냐? 어제 다 했지. 와, 너 맨날 축구하는 거 같으면서 언제 공부하냐?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면 거의 다 돼.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 진짜 말도 안 돼.
말이 돼. 해보고 말해. 너 맨날 자잖아. 수업 듣는 자체가 진짜 힘들어. 너 나를 태어나봐. 그래. 개인의 타고난 성향을 인정한다. 아, 시험이고 뭐. 워터파크 가고 싶다. 가자, 워터파크. 진심? 지금? 아니지, 시험 끝나고. 에이. 그럴까? 다 같이 갈까? 다 불러, 다. 다 같이 놀면 재밌지, 브론드는.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 시험 80점 넘으면 가는 걸로 할까? 아니, 그냥 가는 걸로. 80점은 넘어야 보내주시지 않을까, 아줌마가? 너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꺼내지도 마라. 나 진짜 못 가 그러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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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설아야, 텔라야, 내일 시험 끝나고 워터파크 갈래? 좋아, 진짜 워터파크 와! 와, 너무 좋았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내 거라고 뿐! 슬라이드 타러 가야지. 설아 누나 같이 가자. 최대 인원이네. 다 왔네, 다 왔어. 야, 나도 있다. Yo, Six, what's up? What's up? Okay. 슬라이드 타러 가자. 좋지요. 재밌겠다. 너 먼저 타. 왜? 무섭냐? 아니 전혀. 무섭기는. 그럼 너 먼저 타. 아, 같이 타는 거네. 튜브? 튜브 가져와야 되는 거임. 아, 그래? 빨리 가져와. 가위바위보. 아, 아니다. 가져와. 간다. 반장아. 응? 같이 가줄까? 됐어, 갔다 올게. 진짜? 가줄까? 됐다고, 갔다 올게. 미안한데 내려갔다 오긴 싫다. 저기다, 저기! 남반장! 응원해줘야지. 반장이 힘내라! 반장이 어? 힘내라! 어, 더워. 멋져 우리 반장이. 앞에 탈래 뒤에 탈래? 앞에. 오케이 가자. 출발해. 준비. 오오오오오와 멋있다. 먼저 가서 너 딱 오면 이렇게 받아줄게. 위험해. 나 먼저 간다. 가 있어. 이따 만나. 조심히 가. 건강하게 다시 만나. 여름엔 워터스노우.
라이더지. 오키들 인정? 오바키 내려와라. 간다. 와라. 가자. 와, 나도 그 말 했는데. 가자. 갑시다. 또 탈 거야? 물 조금 마시고 좀만 쉬었다가. 그래, 그러자. 자. 땡큐. 아. 와, 날씨 진짜 좋다. 놀기 딱 좋아. 그리고 너무 재밌어. 나랑 있어서? 아구아구 졸려요. 나 어제 밤샜잖아. 시험 공부하느냐고. 그래, 너 어제 늦게까지 안 자더라. 엄청 피곤하겠네. 어, 너무 피곤해서 시험 망했어. 좀 쉬었다가 다시 놀자. 와, 근데 오늘 시험 끝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 훅 지나가? 글쎄 잠들었네. 너 악당 거기서라! 내 파워에 놀랐냐? 넌 나한테 안 된다. 웃기지 마, 덤벼라! 아, 야, 너네. 저기 가서. 저쪽에 대망 있다, 공격하라! 피곤했나 보네. 고생 많았다, 시험 치르느냐고. 키키키키오비키. 아, 나 얼마나 잔 거야? 너 한 30분? 아, 목 말라. 기절해서 자던데. 아, 30분 잤는데 되게 개운하다. 한 2시간 잔 거 같아. 한숨 자기 잘했네. 너도 한숨 잤어? 아니. 그럼 뭐 하고 있었어? 슬라이드 타면서 또 놀지. 너랑 안 놀면 재미없어. 뭐야, 스윗하네. 이제 에너지 충전했으니까 다시 놀러 갈까? 좋지요. 가자. 와! 오, 파도풀, 파도풀. 오, 재밌어. 오, 물 닿을 것 같아. 발 안 닿아. 내 손 잡아. 너 발 다? 어, 꼭 잡아. 꼭 잡아. 놓치면 안 된다. 근데 파도 언제 와? 오, 온다. 오, 온다. 재밌다. 오. 좋지요. 와, 세게 온다. 와, 와. 오, 재밌어. 왕관. 우리 여기서 대성공할까? 오, 그럴까? 좋아, 오늘도 신나게 워터파크에서 데이트하게. 대성공. 자, 공차 버블티 밀크티 젤리 어떨지. 하나, 둘, 셋. 오, 성공. 안에 코코넛 젤리 같은 게 씹히고. 우와, 맛있다. 잘 봐. 맛있다. 박학생, 대박이야, 대박!
응? 왜? 뭐가 대박이야? 오늘 급식에 햄버거랑 치킨 나온대. 뿌! 뭐? 햄버거랑 치킨? 나 완전 좋아하잖아. 잠이 없겠네. 근데 민초 소스를 뿌려준대. 거기에 민초 소스를 왜 뿌려? 제정신이야? 오늘 민초 급식이래. 민초 급식? 극혐이야. 나 민초 반이란 말이야. 나는 민초파이긴 한데 치킨에 뿌려 먹는 건 좀 선 넘는 것 같은데. 뿌! 뿌려주지 마. 나 찍먹이야. 아, 뿌렸잖아. 이거 정말 제정신이야? 왜 뿌려? 나 찍먹인데. 나도 찍먹이긴 한데 썸네일 찍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뿌렸대. 너무 극혐이야. 뿌! 이 파랑 초록색 색깔부터 극혐이야. 우와, 햄버거만 먹으면 좋은데. 그래도 민초 매력 있거든. 한번 먹어봐. 뿌! 왜 다들 치약을 좋아하는 거야? 내가 궁금해서 먹어본다. 민초 소스 잔뜩 뿌린 햄버거 맛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은근 달콤해. 괜찮아. 조금 찐받아. 나는 소스 안 뿌리는 게 더 좋아. 난 조금 괜찮은데. 뿌! 나는 더 뿌려서 먹겠어. 뿌! 이 정도는 뿌려야 맛이 날 것 같아. 민초 버거! 제정신이 아니야. 민초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어. 민초 라이팅이야? 맛만 좋은데 난리야. 뿌! 저거 봐. 제정신 아니잖아? 이번엔 치킨을 먹어봐야지. 민초가 뿌려진 치킨. 치킨 너무 맛있겠잖아. 뿌! 먹어보겠습니다. 듬뿍 찍어서. 햄버거랑 치킨이 나왔는데 이렇게 안 기뻤던 적은 처음이야. 박대인! 이거 먹어봐. 진짜야, 진짜. 뭐가 진짜라는 거야? 진짜 괴식이라는 건가? 궁금하니까 내가 먹는다. 이게 뭐야? 왜 그러냐? 난 괜찮은데. 뿌! 너 이상해. 나 민초 트라우마 생겼어. 맛만 좋은데 더 찍어 먹어야지. 뿌! 정말 PTSD 와. 맛있는데 이상하다 너 정말. 왜 그렇게 좋으면 삼계탕에 넣어 먹지? 국밥에 넣어 먹지? 국수에 넣어 먹지? 국수 그거 좋겠다. 헥! 왜? 쟤 민초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어. 민초 라이팅이야? 내가 치킨 보니까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났는데. 뿌! 뭔데? 외국인 두 명이랑 한국인 한 명이 있었는데 외국인 두 명이 이렇게 얘기했대. 한국인들은 치킨을 많이 먹잖아. 어느 달에 가장 적게 먹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남자가 아마도 여름이 아닐까? 여름은 덥잖아 하니까 노랑 뽀글머리 중간에 있는 여자가 아닐 거야. 여름엔 시원한 콜라랑 같이 먹으면 되니까 아마 겨울일 거야 하면서 막 둘이 얘기를 하더래. 그러다가 맨 오른쪽에 있는 한국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 그랬는데? 치킨을 제일 조금 먹는 달은 아마도 2월일걸? 왜지? 2월이 제일 짧은 달이니까. 28일까지밖에 없지? 뿌! 헷! 웃겨. 치킨을 매일 많이 먹는다는 소리네. 그렇지, 뿌! 무엇보다도 오늘 급식에 재밌는 걸 준비했거든? 뿌! 재밌는 거? 그게 뭔데? 그게 뭐냐면 짜잔! 뭐야 이게 뭐야? 1, 2, 3번 중에 골라서 하나 먹고 맞추기! 기회는 단 두 번 준다! 재밌겠잖아? 이 안에 맛있는 거 들었어? 응! 엄청 맛있는 것도 있고 조금 아닌 것도 있고. 맛없는 게 걸릴 리가 없어. 난 전교 1등 박세인, 천하무적 박세인이니까. 자, 그럼 해봐. 재밌겠잖아. 뭐가 나올지. 제발 난 민초가 아니니까. 반민초니까.
이거? 이게 뭐야? 민초 우유잖아! 정답! 정답은 민초 우유! 아 뭐야 소름돋아 나는 별로야 그래도 맛있는 게 하나 더 있으니까 골라봐 마지막 기회 하, 오늘 민초 지옥이네 반민초인 나한테는 민초 급식 오늘 자체가 급식 지옥 급식이야 설마 여기 있는 음료수 다 민초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샤인머스켓도 들어있어 아 말하면 안 되지? 어허 샤인머스켓 달콤하고 새콤하잖아? 50대 50 확률로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 과연 박세희는 샤인머스켓을 고를 수 있을까요? 헷! 무조건 샤인머스켓! 찾아보자 박세인! 정결동 박세인! 어! 이게 뭐야! 아하하하! 소리는! 50%의 확률인데 걸렸다 뿌! 너 헷 그거 하지마! 엄청 약오른다고? 아 풀맛 극혐이야! 진짜 짜증나. 야, 이번엔 너가 해. 너도 당해봐라. 나도 고르는 거? 그래, 재밌겠다, 뿌! 내가 위치 바꾼다? 마음대로 바꾸세요. 죽었어. 소래눈만 안 걸리면 돼. 좋아, 안 걸릴 수 있어, 뿌! 과연 나는 소래눈에 안 걸릴지. 제발 나는 샤인머스켓 나와라, 뿌!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중간! 아! 아! 너무 재밌어! 아하! 아하! 소리 넣었어! 뿌! 자, 고객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고객님이 좋아하시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주세요.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이번에 진짜 샤인머스켓 나와라. 뿌! 이건가? 이건가? 하! 이거네 뿌!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고객님.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탄산수잖아? 뿌! 너무 웃겨 아 나 쓴맛 제일 싫어해 이 진짜 이럴 때는 뿌 민초부를 먹어주면 된다고 뿌 입을 상쾌하게 해줘야 돼 훨씬 낫다 헷 저거 하는 거 너무 킹받아 헷 허쉬 민트 초콜릿은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네 왜냐면 이 안에 과자도 들었으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 맛맛 좋은데? 헥! 알겠어. 나는 뼛속까지 반민초야. 너 그거 알아? 나도 원래 반민초였어. 근데 이렇게 민초가 됐잖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뿌. 넌 민초 라이팅 당했고 난 그렇게까지 정신력이 약하지 않아. 내일은 민초에다가 국밥 넣어 먹어야겠다. 제발 그만해. 좋아, 오늘도 신나게. 내 정체성 찾기 아니지 아니지 민초 급식 먹기 대 성공 힛 난 영원히 반민초야 오키님들은 민초예요 반민초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민초 라면 캔디 킹 받는다 이게 뭐야 오 라면 모양의 캔디 스프 플라향 레몬향 플라향 먹겠습니다 면 모양이야 면 모양 아 먹고 싶나?